아니, 김 선생님이 되게 다른 선생님들과 달리 그냥 다가가기도 되게 편하고 그래가지고 되게 그냥 일상생활이 됐어요. 수업 끝나고 오는 게. 아, 다른 친구들도? 네, 그래서 선생님이랑 얘기하고 점치면 올라가요. 빨리 올라가자, 점쳤다. 안녕. 아이들은 사랑을 먹고 자란다던가요? 집, 학교, 학업 없이 정작 학생보다는 성적에 관심을 더 쏟는 세상. 그 속에서 아이들은 누군가의 관심에 목말라 합니다. 누군가 자기한테 관심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 관심받을 만한 사람이 없는, 관심을 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집에서도. 그러면 그걸 저한테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매일? 네. 매일 왜요? 솔라시 먹어. 얘네 몸, 얘네 그 체중 관리. 아, 체중 관리? 네. 사귀는? 저는 친구 따라서. 솔직히 놀러 와요. 친구는? 저도 같은 이유. 같은 이유가 뭐예요? 네, 솔라시야. 체중 관리 겸, 스타 겸. 그렇게 오죠. 선생님. 약간의 스트레스 해소 겸. 선생님. 네. 뭐라 그러세요? 그만 좀 오라고요? 안 되죠? 아이, 그건 안 되는데요. 선생님이 저희를 막을 권리는 없죠. 맞는 말이야. 모든 행동은 의미가 있어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보이지만 그 4층에서 여기까지 그냥 심심해서 오진 않거든요.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온다. 그건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죠. 다 나름대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민을 펼쳐놓을 장이 없는 거죠. 저한테 그 고민을 펼쳐놓고 좀 들어줬으면, 해결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걸 토로할 장소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 곳이 한 곳이라도 있다면 좋을 텐데. 그래서 그렇게 찾는 마지막 보루가 저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교생이 모이는 식당은 학생들의 교우관계며 건강상태, 현재 처한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선생님의 점심시간은 학생들보다 20분가량 빠릅니다. 점심시간 직전에 미리 식사를 하고 식당을 둘러봐야 하거든요. 오늘 되게 예뻐지셨네요. 진짜? 네. 고마워. 너는 왜 반찬을 안 먹니, 나무를? 선생님은 학생들과 대화를 하면서 동시에 학생의 식습관을 살펴봅니다. 너는 왜 저걸 안 먹니? 이거? 두리번 두리번 누군가를 찾는 눈치입니다. 정윤영. 인형이 어딨어? 모르겠어요. 인형이 밥 받았는데. 인형이 밥 먹는 거 봐야 되는데. 도대체 인형이한테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걸까요? 아무리 둘러봐도 보이질 않습니다. 이렇게 어떤 학생이 밥을 안 먹고요. 늘 다른 것만 먹는 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걔가 정말 밥을 안 먹는지 제가 너무 궁금하고 속이 늘 안 좋았어요. 어제도 안 좋았는데. 야, 인형이 찾아야 돼. 인형이 이제 밥 안 먹어서. 아, 내가 분명히 밥 받는 거 봤거든? 아무도 인형이를 봤다는 학생은 없고, 선생님은 애가 탑니다. 저쪽. 어디, 어디? 저기요, 저기 인형 있는데? 어디, 어디? 기둥 앞쪽에. 기둥 안쪽에? 밥은 안 먹고 다른 것만 먹는다는 인형이가 진짜 그런지 확인이 필요했던 선생님. 물어 인형이가 있는 곳을 찾아냈습니다. 밥만 먹어. 수업에 나온 거야. 엄마 진짜 밥 하나도 안 먹네. 맨날 이래? 맨날 이래? 어? 이렇게 먹어도 괜찮아? 살 수 있어? 만약에 이게 수제비 안 나오면 반찬만 먹어 그럼? 고기랑. 그럼 짜잖아. 괜찮아? 그래도 속이 안 좋지 마. 정말 괜찮아? 신기하다. 카톡이라도 먹어. 이렇게 반찬 너무 짜서 뭐 나중에 섞어야 돼. 어? 알았지? 보건 수업을 듣거나 보건실에 오는 학생들 외에 나머지 학생들은 틈틈이 식당이나 교실을 돌면서 챙겨줘야 합니다. 전교생이 600명이니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600이죠. 어머, 없다. 나갔네요. 없네. 밥 먹으러 갔나? 어디 갔어?
밥 먹으러 갔어? 아니 그냥 밥. 남학생 한 명이 걱정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상처를 받은 모양입니다. 아 시끄럽마. 공성배가 무슨 일이니? 네? 싫은다. 아 저도 자세히 몰랐네요. 그냥 뭐 헤어졌다는데. 헤어졌대? 아, 네. 그래서. 아 그냥 저도 잘 몰라요. 알았어. 아니 밥도 안 먹고 그래서 궁금해서 와서 봤는데 밥 먹으러 갔네. 걔 요새 입맛이 없대. 그래서 궁금해서 갔어 근데? 모르겠어. 알았어. 안녕. 애들 말로는 이거 걔 이름은 나오면 안 되겠던데. 시험을 당해서 힘들었대잖아요. 앞뒤에 앉은 애들이 다. 이거 열리고 갔는데 나. 알았어. 그래도 밥을 안 먹어요? 네, 걔가 계속 입맛이 없고 기운이 하나도 없이 어저께인가 그저께도 밥을 안 먹었거든요. 불쌍하게 보여요. 안색만 보고도 무슨 일이 있구나 직감했던 선생님. 학생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처럼 다가옵니다. 선생님은 위로나 격려가 절실한 학생, 위기다 싶은 학생은 종종 학교가 아닌 바깥에서 만나 상담을 합니다. 장소 선택도 중요합니다. 해당 학생이 안정을 찾을 만한 장소라야 다친 마음을 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나면 훨씬 더 자기가 그러니까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고나 할까? 그래서 더 이렇게 깊이 있는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속 얘기도 많이 하고. 상담에 앞서 중요한 게 학생의 기분을 전환시켜주는 겁니다. 학생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며 데이트 분위기를 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재밌어요. 처음이라서 신기하고 괜찮아요. 상담 원칙은 일단